자폐에 대한 오해와 진실 1편입니다. ADHD, 자폐, 아스퍼거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엄청나게 많은 경증 자폐 아동들이, 즉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이 ADHD로 오진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아이를 놓고 어느 의사는 ADHD라고 진단하고요, 어떤 의사는 아스퍼거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의사들만이 아니고요, 부모들에서도 심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 자폐 성향을 의심하다가도요, 아이가 산만한 경향을 보이면 ADHD일 것이라고 확신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의사나 자폐 성향 진단보다는 ADHD라는 진단을 더 선호합니다. 부모는 자폐 성향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아주 희망이 없는 절망의 병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ADHD라는 병명을 선호합니다. 의사들은 자폐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지만 ADHD에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ADHD라는 진단을 명백하게도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들과 부모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무수히 많은 경증의 자폐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들이 ADHD라는 진단에 안주하며 조기 치료의 기회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ADHD라고 진단되었거나 의심되는 아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 자폐 성향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환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스펙트럼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펙트럼 질환이라는 것은 마치 무지개같이 빨주노 쪽 판원부가 이렇게 연속선상으로 존재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경계를 짜르기가 아주 애매한 불분명한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폐, 아스퍼거, ADHD는 말 그대로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것이 대단히 분명해 보입니다. 자, 모형을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이것이 ADHD라거든요. 이어 아스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종이 자폐 스펙트럼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장애 아동들을 치료해서 이것을 제거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의 현상들이 보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해서 제거하면 나중에는 ADHD 현상이 나오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연속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이것이 겹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ADHD라면요, 아스퍼거 아동들이 겹쳐서 두 가지 질환 같이 공존하면서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일부 아동들은요, 중증 자폐증 현상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선상에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이던 아이를 치료하면 아스퍼거 패턴이 보여지고요, 아스퍼거로 치료하면 ADHD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꾸로 보면 ADHD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스퍼거적 경향이나 자폐적 성향을 공존하면서 삼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이들이 ADHD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DHD라고 생각하면서 그 병명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성이 부족하더라면 자폐 성향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여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할 때 아이의 안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